네이버 카페에 나도 신천지 기자라는 6,000명이 가입한 카페가 있습니다. 뭐 아마 이제 천지일보 기자들이 많이 가입이 돼 있을 거고, 그리고 이제 각 언론사에 침투한 신천지 기자들이 있겠죠. 자, 여기에 무슨 글이 올라왔냐면은, 자, 그대로 읽어드릴게요. 성도들에게 전해진 내용은 어째서인지 밖으로 유출되어 기사화되었습니다. 자, 이제 신천지에서 뭐 소통하는 그 텔레그램이나 이런 내용들이 이제 유출이 됐죠. 그래서 외부 공지와 내부 지시를 다르게 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언론 보도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. 뭐 외부로는 우리는 뭐 모든 모임을 중단하고 있다 그랬는데 내부적으로는 계속해라 뭐 이런 식의 내용도 있었고. 그리고 뭐 자신이 신천지인 거를 숨겨라. 대구에 안 갔다고 해라. 뭐 이렇게 지시하기도 하고 또 뭐가 있었나 아무튼 여러 이제 표리부동한 내용들을 많이 지시를 해줬습니다. 자, 이 내용들이 캡처가 돼서 나오니까 이제 신천지 기자들이 뭐 어떻게 어째서인지 밖으로 유출되어 기사화되고 있다 라면서 의아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. 자, 또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이에 신천지 예수교회에 색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을 비롯하여 비신앙인과 타 종교인 등이 먹이를 본 하이에나 떼처럼 달려들어 오해하고 흠집 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. 라고 썼어요. 자, 다시 말해서 신천지는 잘못이 없는데 기사가 이렇게 나가니까 이미 뭐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이미 이제 신천지를 반대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다른 종교인들도 신천지를 공격하고 있다. 자, 이 신천지에 대한 비판을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해하고 있다고요? 오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. 오해라고 하고 있고 흠집 내고 있다. 자, 원래 있는 흠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멀쩡한데 흠집 내고 있다. 이런 식으로 이 신천지 기자들은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. 자, 이러한 인식은 신천지 공식 입장 발표도 나왔죠. 근거 없는 비난을 멈춰달라,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하고요. 자, 그리고 이 신천지 기자들이 또 뭐라 그랬냐면은, 신천지가 누명을 쓰고 있다. 뭐 이런 식의 글도 발견이 되고 있어요. 자, 그리고 신천지를 가족으로 둔 분의 어떤 제보를 받았는데, 자, 이분이 한 얘기가 그겁니다. 이분이 이제 그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신천지인데, 자, TV를 보다가 부모님 중에 다른 분이 신천지를 가지고 이제 욕을 했대요. 그랬더니 그 신천지 신도였던 그분이 이제 막 화를 내셨다는 거죠. 화를 내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나오는 신천지는 다 허위 사실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. 자, 그 다음 말이 더 황당한데 신천지가 사회에 패끼친 게 뭐가 있냐 라는 거죠. 아, 이거 일일이 셀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나 많아서. 자, 그리고 신천지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보여줄 수 있는 말이 다음에 나옵니다. 그거 다 여론몰이다. 여론몰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느냐 라면서 엄청 화를 냈다고 합니다. 자, 신천지를 가족으로 둔 분의 그런 이야기였는데, 자, 이거를 보면서 이제 신천지 신도들이 지금의 상황을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를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. 신천지 기자들도 마찬가지고요.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요? 자, 제가 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, 뭐 여러분들의 좀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. 댓글과 좋아요, 구독으로 참여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